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500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필수 기본 문제인데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빌린 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더 초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1번 보시면 가등기담보대란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은이죠. 1번 보시면 돈 10만을 빌리면서 소비대차입니다.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했죠. 근데 문제는 다이아반지를 양도했죠. 그러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1번은 적용될 수 없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5번인데 우리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다. 저당권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다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죠. 그러니까 혹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가등기담보도 저당권처럼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물상대위권도 인정이 되고요. 다 똑같아요. 다만, 추가적으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인 거죠. 따라서 경매할 수가 있으니까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이죠.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따라서 1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다시 말하면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 담보되고요. 지연배상금은 1년 분할의 담보가 되고요.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X죠. 자, 1번 채무불이행에서는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 통지 후두달 기다렸다 실행할 수가 있고요. 3번 대물변제 예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준다. 가등기담보 같은 형태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 형태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론할 수 없습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이유로 제3자가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X죠. 5번,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수 있다? X죠.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도 있지만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는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담기도 틀린 거죠. 저당권하고 글자나 틀리고 똑같아요. 따라서 저당권자처럼 별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별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X가 되는 거죠. 문제 풀때잘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6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죠.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행 통지 후두 달이 지나야 실행할 수가 있으므로 2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1번. 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특별한 제한이 없고 꼭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도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은 X죠. 2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겠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방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 방법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담보 가등기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임차권은 소멸이 됩니다. 다만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동시이행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볼까요? 3번.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 실행 전까지는 담보 목적물의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까? 맞죠?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를 저당권으로 바꿔볼게요.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실행 전까지 저당 목적물의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하여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3번이 답이죠. 자,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지만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3번. 가등기 담보대는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도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3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 자신의 채권액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청산금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청산금의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모든 피담보 채권액이 아니죠. 특히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1번. 대물 변제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다음은 가등기 담보에 특유한 소멸 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이죠.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본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본등기하기 전이라면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채무자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청산 기간이 경과하는 순간 바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시 말하면 청산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만 변제하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되거든요. 채권자는 청산 기간의 경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X죠. 말소 청구를 할수 없다.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적중 심한 문제, 사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번, 갑은 을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의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면 제3자가 뭘 설정해 준 거죠? 양도 담보를 설정해 준 거죠.
따라서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양도 담보권자인 을은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5번처럼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충부권 행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전히 소유자인 병이 해야 되는 것이므로 5번 을은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과 성질이 동일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에 대한 차용금의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자, 물론 목적물의 2번입니다. 가액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됐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간에 변제하고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당연히 할수 있는 것이니까. 3번, 약정 당시 위토지 시가가 원리금의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일단 1번 X입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이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청산금을 받았다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 계좌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라면 확정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을이 변제기 전에 위토절 병에게 매각하였더라도 병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요 사안은 가담법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고요. 1억 원을 빌리면서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요.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크죠. 당연히 가담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변제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통지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필수 기출 문제죠.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서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번.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 보시면. 자,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3번 청산금의 미지급으로 본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만 하더라도 9.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그 등기가 유효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9.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이런 청산금을 통지했습니다. 실행 통지를 했어요. 실행 통지를 할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 판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니 가액이 부족해서 청산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실행 통지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어떠냐? 이런 실행 통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객관적 가치로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냐면 거부할 수 있다, 다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다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채권자는 자신이 청산금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하고 나서 채권자 스스로는 뭐할수 없냐면 다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면 채무자인 을은 다툴 수 있지만 갑은 뭐할수 없어요?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이해가 나요. 다툴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3번 청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돈으로 거실러 주는 걸 우리가 기속 청산이라고 하고요.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 걷는 것을 우리가 처분 청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담법은 귀속 청산 방식만 인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3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귀속 정산과 처분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X죠. 왜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5번. 자, 이런 문제죠. 자, 실행 통지라고 두달 동안 청산 기간 동안 기다려야지, 그죠? 일단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달이라는 청산 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갑이 을에게 5번 아니구나. 4번이 4번. 5번이네, 5번. 죄송합니다. 3번에 5번 질문.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죠.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 소지권은 채권자에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죠. 4번.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자,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도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실행 통지할 때 밝혀야 될 것. 청산금. 그죠? 1번. 목적물의 가액. 3번.
자신의 채권액, 그죠?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 뭐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2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답이 되겠죠. 6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건물에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이 답인데 보세요. X 건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있던 저당권이나 양도담보권은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목적 건물이 멸실된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은 저당권인 것이지 1억 대출받은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X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말장난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도 모르는 거죠. 답은 쉽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등기는 무효인 거죠. 따라서 2번.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가담법 위반한 거죠. 강행복 위반인 거죠.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1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3번. 청산 기간 내에는 피담보 채권 등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병,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청산 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청산 기간 내라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인 갑의 권리도 소멸하고 저당권자인 병의 권리도 소멸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방명의로 소유권을 맞춰주었다. 그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과 똑같은 양도담보권인 거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가 임대가 되면 그 임대료 차임은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갖는 것처럼 양도담보가 설정되었을 때그 임대료도 양도담보권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을이 갖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누가요? 을이 청구하면 청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은 양도담보권을 저당권을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라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3번을 보시면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담보권 신행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피담보 채권에게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다시 말하면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라는 얘기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죠. 10번입니다. 을은 갑에게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감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3번을 보시면 갑은 담보권 실행이죠. 그러면 갑의 양도담보권이 실행이 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을로부터 임차의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권도 저당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고요. 2번 양도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양도담보권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번과 4번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계약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X입니다. 이런 한도 제한되는 거 없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명백히 X인데 나머지 것들을 볼까요? 1번.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담보가등기도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3번. 청산기간 내 채권 등을 처분했다면 후순위 권리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가등기 담보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5번.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됐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